카드 보상 일반 유물. 민트코님 반갑습니다. 불엘. 뭐야 이게? 불 하나밖에 없어? 불두개 보고 싶은데. 덕담 무검 무검은 좋은데 보스가 저거네. 그러면은 망단수가 무검 조금 아깝기도 하고요. 꼬챙이. 2000시간이라니. 뭔가 일어나고 있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에? 뭐라고? 뭐라고? 잠깐만. 아니 뭐야, 다시 들어. 아이고 세상에. 2000시간이라니. 뭔가 일어나고 아이고 있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3000시간 가자. 이 똥게임을 3000시간을. 어플레츠도 괜찮겠다. 짱챙이. 하긴 2000시간 했으니까 3000시간도. 아니 근데 그때까지 이 똥겜이 살아있을까? 아니 이 갓겜이. 업데이트하고 DLC라고 하겠지? 신캐도 나올 거고. 망고 갓갓똑 갓갓똑 넣어야지. 엘리트. 아 이거 그냥 블리트 찍을까? 블리트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생불리 내봤네.
실바. 실바하르 콘이면은 10방어다. 유독가스. 아니 팔로우 왜 이렇게. 아니 뭐 님들 닉네임 누르면 나가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야? 이거 전등 제거할지 아니면은 멤버십 큰 그림 그릴지. 전등이 낫지 않을까? 멤버십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전등 vs 멤버십. 멤버십. 전등님. 오리알 콘 때문에 구르기 별로일까? 조개와 석의 오리알 콘 실버 바늘에 망고까지 아주 그냥 미쳤구나. 생존 특화됐네. 그냥 막을 수 있어. 저거였구나. 매턴 새로운 닻을 드립니다. 유물반캠 불쾌 파타죠. 커피 드리퍼. 강화나 죽 봐야겠다. 물음표 보고. 10방어 거의 치트 수준인데. 아, 비싼데.
타격 주는 게 그래도 낫겠죠. 불쾌는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뭐 수비 카드가 필요 없구만. 왜 자영업자보다 성직자가 더 돈을 많이 받죠? 채비 유독 그다음 불쾌 발놀림 떴다. 그러면은 발돌림 강화자. 아닌가, 불쾌가 먼저인가? 불쾌부터 하고 그다음 발돌림 하자. 걔야 노우답 사명제. 저놈의 대단함. 어우, 덱센가 봐. 유독 좋은다. 유독 좋은다. 종이학까지. 종이학 미쳤다. 그러면은 무력화도 강화하자. 불쾌. 얌전하구만. 식물 주제 그동안 너무 깝쳤다. 애완용으로 인기 있는 뱀식물 민자 포션 갓갓독 하나 더 할만한데. 갓갓독은 아니 갓 카드들은 보이면 넣어줍시다. 간밀. 약간 근전 없으면 좀 힘들겠지. 이런 굴러 넌내 것이다. 잡았네.
과도자 삼턱 주술사 요런 애들이 문제겠다. 지금은 저것도 힘들 것 같고 거의 내버림. 형상 빠따 아닐까? 방금 말한 애들 다 잡을 수 있게 되네. 현돌? 현돌. 타워 현돌. 불에서 바로 강화하고 애상점 제거. 여기 형상 강화 엘리트 두 카페고 상점 더 가든가 뭐 엘리트를 더 가든가. 정도 버그 됩니다. 터져요. 얘는 버퍼야. 이걸 순서 때문에 맞네. 신경도 빨리. 아 이거 계속 맞으면 안 되는데 커피라서. 이렇게 보니까 커피 드리퍼 왜 이렇게 구리냐. 그 리즌. 총매 나오면 제일 괜찮겠지만 총매가 없네. 맹동이라도 쓸까? 강화하기가 되게 애매하네. 딸기나 먹어야지. 쟤는 때리질 못하겠어. 맹독 하나 있는 것도 괜찮긴 했겠다. 이거 엘리트 잡다가 고래 볼 수도 있겠는데. 형상으로 어떻게 버텨야지. 형상 이상한 타이밍 나오면 답도 없다.
확실히 얘랑 싸워보니까 거인의 머리라고 흔들렸다. 바로 나가죠. 형상으로 잡을 수 있을란가? 야, 못 잡진 않겠다, 보니까. 퍼펙트 킹령의 짱상. 사막 보스들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야, 화성 넣지 마라. 서서. 저주 인형. 다리 걸기. 아닌데,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데. 이러다 못 깨겠네. 상점에 가든.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총매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베스트이긴 하고. 고개도 일단 나오면 넣을 것 같아요. 낭몽? 낭몽도 나오면 넣을 거고. 아무튼 뭐가 좀 더 필요한데. 되게. 괜전 갓카드죠. 뭐다 놓으면 안 넣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상점을 두 개 볼까? 엘리트 하나, 상점 하나 이렇게 볼까?
아, 커피 드리퍼니까 상점만 두개 봅시다. 깔때기, 악몽. 악몽각인가? 제거 안 하는 게 낫겠지. 제거 안 하고 포션이나 더 봐야겠다. 유독? 총매 줘라, 총매. 편전. 장난? 야! 이벤트 삭제해라. 아니, 뭐 저딴 게 다 있어. 유독가스 써야 되고. 악몽 불쾌할 만한데. 조금씩 카카를 불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잃어버렸다. 한 개는 2패까지 남겨놓을 걸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잡았다고 봐도 되고. 아이, 언제 잡냐? 존버덱의 단점. 총매 하나 줘라. 대체가 타협감이 좋죠. 인정하는 부분.
대신 악몽의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0민첩 2055대 총배 없냐? 총배 하나 줘봐. 이 정도면 맹독이라도 넣어야지 모르겠어. 다음 턴 포션 빼겠는데 형상 나오면은 와우. 맹독 주르륵 걸고 받는다. 야야야, 여기서 유령 빼야돼. 저거 못잡지. 아쉽네. 드루 조금만 괜찮았으면은 안 맞았을텐데. 킹갓 크림. 오우. 형상 다 쓰면 잡는 거 아니야? 독 계산이 안 되네. 근데 뭐 잡겠지 뭐. 아, 나 왜 안 썼지? 아이고, 아니, 나 딴 생각하고 있었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형상 써도 아픈데. 괜찮님. 딴 생각하다가 뻘짓했잖아. 아까 형상 바로 썼어야 했어. 이걸 벌짓하대. 무력화도 돌렸었지. 에, 다 해놓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혹시 양봉형상으로 못 잡는 거 아니야? 설마. 그냥 악발이 나가.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되나 싶기도 하고. 안 되겠는데, 이거? 악발했어야 하나? 아, 근데 악발한다고 데미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아, 제비도 돌려야겠다, 이제. 아, 된다. 간발의 차로 잡는. 아니, 아까도 이렇게 잡고 끝나는 거였는데. 뻘짓 했네. 심장 어접색. 아, 이거 마지막에 딱 악몽 딱 뽑은 게 더 컸다. 와. 중반까지 계속 행복 참타받다가 마지막에 산막에서 카드 안 나와서 피똥 쌀 뻔했네. 좋았다.